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5월 3일 금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5월 첫 주입니다. 또 4월 경마 다 잊어먹고 5월 경마에 최선을 다해야죠. 자, 지난주 금요 경마에서는 고배당을 하나 잡고 기분이 좀 괜찮았죠. 제주 경마에서 270, 7배인가요? 리치 디바인을 백판을 놓고 한번 때렸는데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금주 제주 부산도 역시나 월초 경마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혼전성 경주도 많고 노릴 만한 마필도 꽤 걸려들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 금요 경마 승부처 부산 1, 3, 5, 7, 제주는 3, 5, 8. 부산 경마가 3경주, 7경주 메인 승부고요. 제주 경마는 5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메모들 잘 부탁드리고. 자, 조철의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요 진검다리 방송 시청하시고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9시 정도까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철의 월정액 한달 문자. 반값이죠. 문자비 반값. 월 12회입니다. 4주. 4주 경마. 3만 원 곱하기 12회 하면은 36만 원입니다. 자, 근데 월정액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반값이죠. 20만 원에 월 12회 4주 경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월정액 신청하실 분들은 하얀 박스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번호고요. 1일 문자, 한주 금토일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 노란 박스에 있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이제 12,200명이 넘었더라고요. 빨리 13,000명 가야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안말 경주입니다. 접전이에요. 인기마 접전. 2번 그랜드 체이서. 인기 1위로 지금 팔리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좀 전개가 안 풀렸던 그런 마필이죠. 자, 2번 그랜드 체이서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간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간다. 자, 예측권 10장. 승기를 한번 잡고 출발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2번 그랜드 체이서. 이게 데뷔전에서 선입전개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에 서승원이가 타고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이번에 다실바로 바꿔놨는데, 직전에 어떻게 초반에 약간 경합을 하다 자리를 못 잡고 외곽으로 초반에 좀 밀리더니 끝걸음 조금 보이면서 오착으로 졸전을 펼쳤습니다. 자, 이번에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한 2번마 그랜드 체이서. 데뷔전 모습만 보여주면 별 문제 없겠다. 2번 그랜드 체이서,
요놈을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후차권에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불안한 입김앞일들도 싹 정리하고요.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정리를 하면 충분히 짭짤한 배당으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뭐 어렵지 않게 찍어먹기 승부 완장으로 여러분들께 한방 추천을 드리고 적중으로 출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경주 찍어먹기 승부였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로 들어가는 자, 부산 3경주입니다. 9마리가 단초란 출주경주입니다. 국산 6군 1400 별정 A형. 자, 9마리 출주고 대가리가 하나 강하게 잡혀 있는데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하느냐. 자, 9번 블랙 이블이라는 마필이 강하게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요거는 예측권 20장. 상한가를 한방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 9번 마 블랙 이글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제가 이거 메인 승부로 잡으면서 상당히 째려봤던 그런 마필인데요. 경부대로잖아. 얘가 대가리가 팔릴만 하냐, 이거죠. 직전 경주에 3착으로 올라온 게 답니다. 1400. 경주 기록도 1분, 몇초예요? 29초 9. 1분 29초 9. 이거 뭐, 거기에 포화주로죠. 7전 뛰는 동안 3착 1회가 답니다. 그것도 직전 경주에 3착 1회 선취입 전개로 올것 같은데, 물론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팔리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얘가 압도적으로 대가리 팔릴 만큼 그런 마필이냐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번마 블랙 이글이 강하게 대가리로 팔리지만 강하게 팔릴수록 우리는 배당이 더 좋게 나옵니다. 9번 블랙 이글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보이는 직전 경주 대비해서 컨디션도 좋아졌고요. 경주 전개 요건도 좋아진 요놈이 한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자, 요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때립니다. 자, 물론 9번마 블랙 이글도 있지만 요놈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 요놈에다가 중점을 할 예정인데요. 분명히 9번 블랙 이글은 조철이 볼 때는 불안한 인기일이다. 불안한 인기일이다. 그렇다고 꺾을 수는 없지만 대가리로 놓고 가기 얘는 여러 가지 찌부둥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자 부산 3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9번 블랙 이글이 부러지면 좀더 좋은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 자 다음은 5경주입니다. 5경주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번 부산 5경주는요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죠. 제가 요게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자, 요거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방송을 했었죠. 어제 방송을 했었던 수요 라이브에 추천 경주로 공개적으로 마번을 오픈한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9번마 모르페우스 문세윙까지 타가고 강하게 인기 1위로 가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는 딴 놈이다.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 공개적으로 오픈 승부 들어가는 부산 5경주 라이브 방송 어제 거잘 보시고요. 현장 예상 잘 챙겨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자,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가 7경주입니다. 자,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인데요.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 위에다가, 최대 승부처 안화짜리 한 놈, 1400m를 노리고 나온 놈한 놈이 있다. 자, 약간 혼전성 경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배당판에서도 뭐 강대가리로 팔리는 놈은 별로 없어요. 이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요거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요거는 벤츠 한대 가는 겁니다. 벤츠 한대 상한가. 자, 벤츠 한대 때리러 가자. 자, 9번마 글로리 크라운이죠. 다실바기수 김길중 마방의 9번 글로리 크라운이라는 마필이 지금 대가리가 팔리는데, 뭐 직전 경주 정도윤이가 차분하게 타고 1번 게이트였습니다. 아주 전개가 잘 풀렸다는 얘기죠. 최적 전개였다는 얘기예요. 9번 글로리 크라운 다실바로 바꿔놨는데, 자, 물론 뭐 부산에서 다실바 기수는 지금 현재 뭐 A급 기수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기복이 좀 심한데 나올 때마다 얘는 인기 1, 2예요. 영양가가 없다는 얘기죠.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 들어오면 욕먹는 그런 마필입니다. 언캡처드 자마. 얘는 좀 기복이 좀 있는 불안한 인기 1이다. 그래서 9번 글로리 크라운을 노릴 만한 1400을 노리고 나오는 한 놈이 직전 경주의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한 놈. 직전 경주에 병합을 하면서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한 놈이, 자, 이번 경주 적정거리 딱 만나가지고 9번마 글로리 크라운 정도는 가볍게 이기면서 역상복 배당까지, 이거는 삼삼승 배당도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새는 뭐 모바일로 삼상 배팅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삼상 배당의 메리트가 있겠다. 요놈 달러 박스가 삼상 대가리를 꽂히면 최하 뭐 글쎄요, 9번 글로리 크라운 같은 것도 빠지면 999 배당은 뭐 기본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하나짜리 한 마리 놓고 시원하게 한번 달러 박스 승부를 한번 보는 부산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마무리 승부, 부산 7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봤고요. 자, 또 조철의 주특기. 신나는 배당, 신나는 적중, 제주 경마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하나 꼭 눌러주시고요.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자, 이번 경주도 제가 이 5번 마 인자무적 이준호 조교사가 직접 칼을 박박 갈아놓는 그런 모습인데 조교사의 바람과는 좀 아쉽게 계속 한타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5번 마 인자무적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결론은 5번 인자무적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인자무적을 이길 수 있는 한 놈,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요. 다음에 불안한 인기마 한두 마리 또 걷어낼 수 있는 게 이번 제주 삼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배당이 좀 짭짤할 겁니다. 불안한 인기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8번 마 리듬왕후도 전현준이가 기승을 해서 상당히 인기마필로 팔리고 있는데 이놈 역시도 뭐 외곽으로 밀리고 계속 한타 부족한 놈인데요. 불안한 인기마는 제일 먼저 8번 마 리듬왕후를 말씀을 드립니다. 리듬왕후 역시도 계속 팔리는데 계속 한타 부족이에요. 전현준이가 열심히 타고 인기 3위, 인기 2위, 인기 1위, 인기 2위 한 번을 못 들어와요. 7번 뛰는 동안 딱한번 들어왔는데 자,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한 8번 마 리듬왕후 이거는 일단 인기마 중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8번 마 리드망우는 좀 불안한 인기마다 가져가실 분들은 잘해야 방어 막건이라는 얘기죠. 잘해야 방어 막건 얘를 축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불안한 인기마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5번 마 인자무적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부담 중량도 좀 높고요. 이준호 조교사가 열심히 직접 조교로 열심히 갈아놨다 그랬죠. 하지만 얘도 나올 때마다 인기마입니다. 인기 1, 2위 계속 얘도 8번 리드망우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리드망우보다는 좀 낫다. 근데 이게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그래서 5번이고 8번이고 이런 마필들을 때려잡으러 갈한 놈이 분명히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만 껐고요. 뭐 5번 인자무적도 있지만 아나짜리, 백판성 아나짜리까지 한번 낑겨가지고 고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삼경주 오늘 제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였고요. 제주 메인 승부가 5경주하고 8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고요. 레이팅 이제 60점으로 올라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제주 5경주가 자, 오늘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요거 딱 걸렸습니다. 배당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6번 마 검은 맹주가 대가리가 팔리죠. 김대현이. 직전 경주에 초반에 좀 경합을 하면서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열심히 탔어요. 열심히 탔는데 이런 애들은 배당 나올 때 때리는 거지. 김대현이 같은 애들 특히 인기 대가리로 팔리면 영 먹을 것도 없고 배당도. 인기 대가리 팔리면 얘는 후덜덜해지는 애입니다. 자, 인기 9위 바닥으로 팔릴 때 한번 때리고 올라왔죠. 그 다음 경기도 인기 5위 연투를 쳤는데 직전 경기도 역시 인기 5위였습니다. 하지만 앞에 가서 좀 이제 좀 들어오다 보니까 건방을 떨고 앞에서 선행 경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타 부족하게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는 무리하게 선행 경합은 안할것 같습니다. 직전에 한번 쓴맛을 봤죠. 하지만 6번 검은맹주가 대가리 팔리는 거는 불만이다. 자, 요번 경주는요, 전개를 좀잘 보셔야 됩니다. 전개가 유리해진 딸라빡 산놈. 쌍승시까지 대가리로 꼭 배팅을 해주는 경주입니다. 쌍승식도, 삼쌍승식도 요놈을 놓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차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능력이 그렇게 대차로 이길 만한 마필은 아니고요. 전개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개. 전개는 능력에 우선한다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 출주를 했습니다. 상태도 직전 경주 대비 좋아졌고요.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좋아진 쌍승식. 삼쌍승시까지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딸라박스 대가리 놓고요. 뭐 6번 마 검은맹주 낑구고 가야죠. 하지만 요놈에다가 주력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에 붙여가지고 주력으로 한방 조철이 좋아하는 배당 20배에서 30배 정도 나오는 걸로 한방 때려 조집니다. 뭐 메인 승부에서 20배, 30배짜리 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그죠? 20배에서 30배. 제대로 한방 때려 볼 테니까.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차로까지 이길 수 있는 놈이 지금 안 팔린다. 그놈을 놓고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가 가만 있어 봐라. 아, 8경주죠? 7경주가 아니라 8경주. 제주 8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제주마 3등급. 아니다. 3등급이 아니죠. 제주마 2등급. 1200 캔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자, 조철이 주특기 좀더 강한, 적중에 강한 제주마 2등급 1200입니다. 대가리에 붙여서 후착이 쪼르래깁니다. 잘 골라가지고, 이런 거 찍어 먹기. 조철 스타일로 항상 재미를 많이 봤죠. 자, 이번 경주는, 8경주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때리러 갑니다. 상한가를 한번 때리러 간다. 자, 3번마 미래세상입니다. 직전 대비 4.5가 부담이 들었지만 그래도 55.5. 아직까지는 뭐 6살짜리 순말인데요. 직전 경주 편성도 나름 셌습니다. 미래세상. 선봉대, 센놈 아니에요. 그죠? 선봉대까지 때려잡으면서 역상승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대끼리로 팔렸는데도 복승식 5.3배면 꿀배당이었죠. 자, 이번 경주 어차피 대가리로 팔리겠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괜히 고배당 노린다고 이상한 거막 꺾고 이상한 거 놓고 이러면 안 되죠. 틀릴 때 틀리더라도 경마는 정석적으로 해야 된다. 이상한 개소스 같은 거 받아가지고 팬들 죽이고 지도 죽고 이런 애들 꽤 있죠. 교촌의 마법은 개소스 마법을 담을 쌓고 있습니다. 구멍수만 많아져요, 그런 거. 조철이 그런 거 소스 받는 라인이 없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그래봐야 결국은 더 뒤지는 일밖에 없다. 명심하시고요. 자, 3번만 미래 제왕은 대가리인데, 오늘 승부처 중에 찍어 먹기가 별로 없는데, 자, 요거는 찍어 먹기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3번만. 미래 세상을 놓고 다 팔리죠, 여기 지금. 정신없이 팔립니다. 한 8마리가 박축전으로 팔리는데, 그래서 배당판이 아주 골 때릴 겁니다. 미래 세상 놓고 빨갱이가 쫙 뚫려 있을 거예요. 요런 거. 불안한 인기만 싹 꺾으라면요. 제가 가능하면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요거 딱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하게 노리는 놈한 놈, 받치는 놈한 놈. 배당 상황 보고, 한 구멍까지만 더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배당이 허락치 않으면 이놈까지 꺾고 두 방으로 갑니다. 자, 역시나, 제가 요거, 8경주, 재밌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 대가리 놓고, 깔끔하게 아주 찍어 먹기로 여러분들께 상한가 선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주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3일 금요 경마 조촌의 실전 배팅 승부처 진검다리 예상 모두 살펴봤고요. 뭐 나머지 경주도 줄줄이 줄적중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예상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ARS 듣는 분들, 문자 신청하는 분들 다들 역시 조철이구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뵙겠습니다. 자, 부산 1357, 제주 358.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이 3경주, 7경주, 제주는 5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